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오늘은 이 화이트 핑크 셀렉스의 그 점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화이트 핑크 셀렉스의 원산지는 일본이고요. 국내에 들어온 지 20여 년 정도 됐습니다. 처음부터 제가 이 나무를 키워왔기 때문에 이 나무에 대한 성질이나 특성에 대해서는 조금 남들보다 조금 자신 있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보시는 근부 루트죠. 아, 저희들은 이제 R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? R 요게 4.5 정도 나옵니다. 5점이 조금 빠지는데요. 1점은 1파이를 얘기하고 1파이는 3.14cm니까 곱해보시면 cm로 환산이 되겠죠. 그래서 요 지하고 근부에서 지면에서 부목한 부위, 가지가 배열된 부위까지 거리를, 길이를 요 길이가 지하고가 지금 요거는 70cm 짜리입니다.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50짜리, 70짜리 이렇게 주로 나오는데요. 요거는 70짜리입니다. 사이즈가. 그래서 지금부터 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점정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이 점정을 할 때는 축구공을 연상하면서 축구공처럼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동그랗게 보시는 것처럼 그 제가 이 금년도에 얘를 지금 세 번째 전정을 하는 건데 속성수라 빨리 자라죠 얘는.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전정을 하는 것입니다. 여기 지금 자라고 그 세 번째 자란 것이 약 70cm 정도 자랐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축구공을 연상하시면서 전정을 하시되 이 가지를 너무 길게 자르시면 층이 처음에 잘랐던 그 단하고 두 번째 잘랐던 단하고 간격이 일정하게 일정하거나 작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작은 게 좋습니다. 그 가능하면 절간을 맞춰서 다른 부위에 단차를 맞춰서 전지를 하셔야 점정을 하셔야 보기가 좋습니다. 그리고 촘촘하게 나오겠죠. 내년 봄에 가지가. 이 나무의 감상 포인트는 색상이니까요. 꽃이 피는 것이 아니고 이름처럼 핑크색, 하얀색,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죄송합니다. 고양이가 와서 회방을 놓네요. 고양이가 회방을 와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밑에 부분을 축구공을 연상하시면서 좀 짧게 잘라주면서 동그랗게 올라가면 되겠죠. 자, 완성이 됐습니다. 이렇게 모양이 축구공처럼 동그랗게 이쁘게 잘 나왔죠. 내년 봄이 되면 아주 화려하게 색상이 들어오죠.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